또 막 연생 몰래 상승시켜가지고. 어떻게 연생 이걸 시켜먹었어? 아니 어떻게 시켰냐? 아 그랬구나. 근데 먹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말지 모르겠는데. 다 해, 다 해. 괜찮아. 저는 탕수육 많이 시켜 먹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아 솔직히 얘기할게. 뭐? 아니 탕수육 아 아닌데? 아 근데 오늘은 약간 부담이 굉장히 주는 게 일단 광고로 우리 백설에서 덮밥 소스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잖아. 하물며 3분도 아니야. 지금 시대는 1분 시대. 1분이면 충분하다. 아!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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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너무 좋다. 어? 뭐야? 아,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우리 제 친구가 시즌 1이 2편으로 마지막이 됩니다. 아쉽죠, 여러분들. 근데 이 마지막 회 때 광고가 들어왔다는 건 난 너무 행복해요. 제가 백설 어렸을 때부터 백설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부도 하얗고 이게 백설 먹어서 그래. 아, 그래서 오늘은 요리에 대한 좀 부담감이 적어졌으니 친구 소개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홍익인간, MBTI가 ESTJ, 친구 나의 관계는 형동생, 친구와의 첫 만남 좀 놀다 온 느낌인걸? 형이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소감은 금세 누구와도 편하게 잘 이끌어간다. 이거는 굳이 내가 맞춰야 되는 건가? 너무 쉬워. 너무 쉽고 이거 솔직히 내용을 안 봐도 돼. 글씨체를 아는데 내가 내가 글 이건 대피를 해줬어야지. 아 너무 쉽다. 친구 사이에도 글씨 모를 때도 있는데. 우리는 가족이야. 아니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리고 뭐 형동생이지. 그래 좀 놀다 온 느낌? 내가 좀 놀다 온 것 같다는 느낌이잖아. 그거는 그것도 그럴 수가 있는 게 그 친구는 일산에서 회사를 통학을 다녔단 말이야. 근데 교복을 주로 입고 다녔고 나는 이제 그 당시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늘 사복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지. 근데 알고 보니 이 형 참 좋은 형이구나 알았겠지. 첫 느낌이 이렇다는 거니까. 자 오늘은 크림치킨 마크니 커리 그리고 가파오 무쌈 쌀국수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밥이고 얘는 면이니까 두 가지를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손님 대기하고 있나 혹시 밖에? 아, 왜냐면 난 좀 보여주고 싶은 게 내가 요리를 만드는 걸 보고 잘한다 잘한다 되게 칭찬을 해줬는데 실제로 만드는 걸 못 봤잖아. 난 좀 보여줘. 그러니까 요리는 간단한 거야. 그러렇게 너도 한번 해보렴 이라고 하고 싶어.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거는 라면 끓이는 거. 라면도 간신히 끓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징어 구워서 먹는 거. 그 정도밖에 없어. 요동여가지고 난 그 친구가 이거를 그러니까 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데피기만 하면 돼 라고 조금 좀 뭔가 요리에 대한 장려를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부탁할게요. 하기 전에 부르자. 나 누군지 아니까. 저희가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할 눈을 아끼고 아껴서. 그니까 마지막 회 때 이렇게 불렀구나. 아끼고 아낀 거지. 야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전혀 이 얘기가 없었거든. 입단속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도대체?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준수야 들어와. 바로 들어오네 지금은. 예. 아니 어떻게 알았어? 야, 너 글씨체가. 야, 이거 대피를 해야지. 너 걸로 쓰면 어떡해? 아니 근데 내 글씨를 본 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오래돼서 그걸 기억하지 왜 몰라? 이거 그냥 처음부터 그냥 보자마자 근데 거기다 홍익인간에서 바로 끝. 아, 그렇지, 그렇죠. 야, 여기서 만나네. 이 촬영장을 드디어 제가 오게 되었네요. 어때? 생각보다 따뜻하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고마워. 앉아, 준수야. 아우, 예. 우리 시즌 1에 너가 마지막 출연자야.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출연자야. 마지막을 제가 이렇게 장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플러스
또 광고가 붙었어 같이. 요. 아 여기 백설에서. 백설 너 어렸을 때부터 백설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백설에서 나오는 설탕. 그렇지. 백설탕인가요 이게? 아 백설탕이어서 백설 두자. 간편식이죠 이게? 간편식이지. 이런 간단 줄이 하는 거. 네. 숫자 딱 생각해. 뭐가 생각나? 3분. 그렇지. 근데 얘는 뭐야? 1인분 아 1분 1분. 그래 1인분에 1분이야. 이게 1분 만에 가능한 거예요? 1분 만에. 와, 기술이 와. 야, 이제는 시대에 따라가는 거야 이게. 와 어떻게 1분 만에 이게 가능해? 아니 야, 백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1분 만에 세계 밥상을 우리 집 키친이 진짜 왔네? 근데 준수야 예. 너가 요리를 잘 못하잖아. 이게 너한테 꼭 필요할 거야. 얘는 엄청 간단해. 어우 감사합니다. 준수야 우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말을 쓰고 있는데 아니 지금 존댓말 해야 돼요? 반말 해야 돼요? 어떻게 여기는 반모야 무조건 반모. 아 그럼 동갑으로 친구. 아, 네. 아 그건 아니야? 아니 아니 여기 야자타임은 아니고 아 맞다 맞다 야자타임은 아니고 아. 여기 무조건 반모야. 나보다 그냥 19살 18살 어린 친구들도 여기 오면 나한테 반말을 해. 나 카메라만 있으면 존댓말이 나와. 어차피 그 준수는 반말할게요 진짜. 이제 존댓말 안 해. 어 되게 어색했어. 어 어색해. 아니 되게 딱딱해지지? 어 뭐 만들어주는 거야? 지금은 이 카파오 무쌉 쌀국수. 어 이거 아 태국 음식이구나. 아니 뭐 맛있어. 태국 음식까지 이렇게 간편식으로. 와. 고추기름. 고추기름. 마늘. 그리고 면 넣고. 말하면서 진행하면서 요리 잘하네. 원래 못했다고 되게 욕했어 쟤네들이. 와 어, 이제 다 끝났어. 빨리 익지. 오 너무 맛있겠는데. 지금 넣은 게 없잖아, 그지? 야 옛날에 숙소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만들어줬잖아. 갑자기 그때의 생각이 팍 떠오르네. 오랜만에. 그치. 일본 숙소에서도 꽤 만들었잖아. 근데 이제 가끔은 난 사 먹고 싶은데. 굳이 만들어주겠다고. 아니 나는 맛있게 먹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근데 또 만들어주면 누구보다도 제가 맛있게 먹었어. 근데 난 그게 좋았어. 왜냐면 나는 야식을 꼭 먹어야 되는 파였어. 근데 난 붙잖아 다음날. 다음날 붙잖아. 응, 응. 그럼 내 멤버도 같이 붙길 바랬어. 나빴네. 나만 얼굴이 똥똥하게 나오는 거야. 그럼 멤버가 홀쭉하게 나오면 뭔가 내가 게을러 보이고. 그래서 나랑 같이 먹어라. 준수야 하나가 이제 더 있는데 얘는 1분 컷이야. 말 그대로. 이건가? 아 손 빠르네. 준수야 맛있게 먹자. 네네. 아 그래도 우리 형이니까 먼저 또. 아우 먼저. 아 그럼 너 형님 먼저 해야지. 아니 너 해주려고 해. 아니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알았어 잘 먹겠습니다. 이거 이해한 거 너무 우리 나이가.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식당에서 먹는 거 같지? 진짜 그 진짜 그 태국이 밖에 보였어. 어. 진짜 아 진짜로 태국 보였어? 어, 갑자기 태국이 이렇게 보였대. 어, 진짜. 야 대박이다 이거. 소리 너무 아 솔직히 말해서 방콕에 웬만한 호텔에서 시키는 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이걸 딱 적당하게 또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딱 했네. 와 진짜 뭄바이가. 아, 대박이야. 저희 진짜 이거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마지막이면 울겠는데. 과장이 진짜 단 1%도 안 써도 정말. 아 그래 준수야 지난번에 내가 그 수영이가 나왔을 때 재밌게 봤어요. 봤어? 봤어? 재밌게 봤어. 거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연수생 선후배가 있었잖아. 먼저 이제 들어온 있었지 있었지 동료들이 있었잖아.
그때 텃세가 있었다 없었다에 준수는 지금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난 있었는데 난 그거 방송 봤거든. 근데 형이 거기서 그러더라고. 뭐 준수가 나를 이렇게 째려봤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아 있었어. 전혀. 보통 연습생이 들으면 그냥 그래 어 안녕하세요 아 그 친구구나 그럼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아 어차피 아니, 말도 안 된... 어차피 연습하다가 잘려서 아, 나가거나 말 잘했다 형. 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그냥 다 저의 후배예요. 까마득한 정말 아득한 그러다 그치? 보니 그만큼 이제 데뷔를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데뷔를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100명 중에 한 명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정을 줬는데 떠나가고 정을 줬는데 떠나가고 좀 그런 게 있었죠. 약간 그런 거 있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솔직하게 지금 와서 조금만 얘기해도 될까요? 야 무섭다. 뭔 얘기를 해. 뭐 그런 거 아닌데 근데 좀 네, 아시다시피 피어싱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네, 이쪽 저쪽 이렇게 뚫려 있고 이쪽 저쪽 그리고 눈빛이 지금처럼 지금은 많이 순해졌지. 순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순해졌고 그래 보였다는 거지? 좀 그렇게 보여서 조금 더 다가가기 어려웠던 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너가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 줄 알아? 내가? 예를 들면 치아와의 귀여운 알록달록 꽃무늬 리본 달린 강아지 옷을 입고 있는 세포트 같은 느낌. 왜? 어 무슨 나한테 너의 그 연습생 관록이 느껴졌었어.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어 노래 정말 잘한다. 야 무슨 뭐야 노래 뭘 잘해. 그러니까 저 얼굴에 아니 진짜 아, 저는 진짜 저 얼굴에 노래를 어떻게 저만큼 잘하지? 그런 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리스펙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사실 나도 너가 나의 동경의 대상이었어. 동경이 정말 동경의 대상이었어. 우리가 이제 결국에 이제 각자의 또 다른 팀에 있었잖아요. 그치. 포시즌? 뭐 포시즌. 이렇게 있었고 사실 저에게 86년생이라고 저를 소개했어요. 저한테. 어 그럼 그렇지. 86년생이니까. 야야거리다가 갑자기 근데 3년 정도? 아니 2년 동안 친구하다가 그 다음에 아 야야를 야야를 했어. 제주 갈래 와봐 그렇게 하다가 정말 나는 너무 맞아, 이게 청천벽력 같은 그치 결국엔 형이라고 했지. 데뷔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건 스케줄 활동이 아니라 나한테 형이라고 형이랑 단둘이 남는 게 무서웠어.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도 그치. 호칭을 뭐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싫었던 건 아닌데 절대 사람이 그러니까 호칭을 불러야 돼. 저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오는 거야. 아 알지 그래서 나중에 내가 방법을 선택한 게 영웅 재중이었으니까 영웅이 형이라고 하니까 맞아 영웅이 형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저는 형한테만 영웅이 형이라고 했어요. 맞아 나는 솔직히 족보 정리를 솔직히 나 빠른 그러니까 학교를 빨리 들어갔으니 내 이제 동급생들은 너보다 한 살 형이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내 동경의 대상인 김준수님과 친구 먹고 싶었어. 하긴 내 형이었으면 그렇게 친해질 수 없었을 거야. 맞아. 그 친구를 빨리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엄청 친해졌었어요. 그래서 재중아 뭐 하면서 이렇게 친해지다가 어느 날 이제 형이라고 아 그래? 뭐 지금 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너무 지나 아 그냥 완전 재중이 형이죠. 난 친구 네. 같아 지금도 야할까요? 근데 너 야할까요? 우리 생각해보면 진짜 찢어지게 변환했는데 그치. 우리 데뷔하고 나서 녹음 다 끝나고 이제 퇴근길에 겨울이었는데 그 국화빵 가게가 있었는데 멤버들 단 한 명도 500원을 아무도 안 들고 있는 거야. 우리 그 돈이 재산이 제로였어. 그 누가 돈 없어?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 주머니를 막 이렇게 털었나? 근데 그 와중에 누군가가 300원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300원으로 국화빵 산 다음에 애들끼리 쪼개 먹었던 기억. 오 맞아. 진짜 그랬어. 붕어빵 같은 것도 군밤 하나 사서 막 나눠 먹고 그때는. 지금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것만 있었어도.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 중국집에서 우리가 저 항상 식사를 시켜 먹을 때 얼마 이상이면 안 됐지? 5천 원. 그때 당시 5천 원 아니었나? 그때 또 막 연생 그 기범이가.
걔가 몰래 탕수육 시켜가지고. 어떻게 연세기 그걸 시켜 먹을 수 있냐? 아니 어떻게 시켰냐? 기우미는 자기가 아니라고 계속 했는데 들킨 거지. 그래가지고 회사가 아주 뒤집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식사 하나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밥 하나 사 먹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아 그랬구나. 근데 먹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말지 모르겠는데. 다 해 다 해. 괜찮아. 저는 탕수육 많이 시켜 먹어. 솔직히 얘기하면 아 솔직히 얘기할게요. 뭐? 아니 탕수육 아, 아닌데? 근데 안 된다는 얘기를 나중에 저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사실 아무도 건들지 못했거든요. 그 저는 그런 법이 왜 갑자기 생겼냐? 난 먹을 거다. 그래서 먹었는데 뭐 별말 없어서 계속 시켜 먹은. 그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입사로 입사? 따지면 어. 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네. 정말 많이 나온 주제 중에 하나야. 우리의 트라이앵글 은갈치 머리. 내 자유의 여신상 머리. 은갈치 머리 내 기억으로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의지가 좀 당연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 빌어서 뭐 팬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근데 그 당시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제가 은갈치 머리를 하고 울었다. 아니요, 울진 않아. 어, 정말 그렇게 다 뭐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의 그런 머리들을 이제 부끄럽게 여긴 팬, 한 팬분이 우리를 쉴드 치기 위해서 그런 약간의 유언비어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는 그치. 되게 뿌듯해하면서 활동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일은 멋지게 퍼포먼스를 하고 노래를 하는 거. 그렇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물론 지금 보면 저도 그게 뭔가 부끄럽고 약간 그런 게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시기에 그 머리가 막 오 뭐야 이럴 정도는 정말 아니었다. 아니야 그때 팬들이 그 컨셉 하고 나서 WS로 많이 갔대. 아 그래? 어. 많이 갔대. 오, 몰랐네. 충격적이었나 봐. 근데 옛날에 그거 그 얘기를 한번 해줬는데 그 옛날에 공항준수가 엄청나게 화제였었잖아. 늘 포털사이트에 시아준수 하면 이제 공항 같이 떴죠. 이렇게 같이 뜰 정도로 화제였는데 이거를 내가 준수를 대변해줄게. 뭐였냐면 지금은 공항을 간다고 하면 미디어가 따라붙고 아 그치 아, 그 얘기 매체, 미디어 매체가 따라붙으니까 헤어 뭐 샵에도 가고 스타일리스트도 붙고 하잖아. 그쵸. 근데 우리 때는 없었지. 전혀 없었어요. 맞아. 그런 게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공항을 제일 많이 오고 가고 그 당시에 기네스북에 올랐잖아. 그룹 중에 사진을 가장 많이 찍힌 걸로. 맞아 맞아. 그룹으로 가서 그 그러니까 지금은 공항 가면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하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처음은 아니었지. 처음은 아니었지.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전체 회사에서 이런 사례를 남기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공항에 기자들이 더 오기 시작했고. 그 있잖아 준수 그 중국 공항에서 그 젖꼭지 편지 꼭지점으로 딱 찔린 그 사진 있잖아. 그게 되게 화제가 됐던 공항 사진. 젖꼭지는 아니고 아 약간 가슴 어디 어딘가 가슴 언저리에 그 사진이 되게 화제가 됐는데 그때 하필이면 준수가 살도 올라왔는데 찔린 거야. 뭐 머리 메이크업도 안 하고 그때 당시에 안경까지 껴가지고 안경이 제가 난시가 정말 심해서 안경을 끼면 눈이 엄청 작아져. 엄청 작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을 안 썼냐 하면 저걸 보면 안경 쓰고 더군다나 또 그날 잘 때 비행기에서 라면을 먹고 잤어. 아, 아 진짜로 컵라면을 먹고 자고. 진짜 저 때는 많이 더웠나? 저 때는 왜 이렇게 더웠어? 아 진짜 고맙다. 큰 웃음을 주는구나. 근데 준수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득도를 한 거지. 의상은 하지 마. 아 저 꿀벌 준수. 꿀벌 준수랑 저거 스타일리스트가 해준 거예요. 스타일리스트. 아 저게? 아 저거 심각하다. 근데 약간 이런 거야. 솔직히 봐봐요. 저 옷만 딱 대놓고 보면 막 그렇게 막 뭐야 할 정도는 아니에요. 옷만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과거가 있으니까 이제 한 이렇게 묶여서 그치 그치 뭔가 이렇게 약간 재미난 게 된 거죠. 나도 집에 가면 늘 항상 자기 이름 검색했단 말이야. 포털사이트로. 나는 이제 집에 가자마자 공항 준수가 언제나 어떤 사진이 찍혔을까. 왜냐면 당일날 바로 올려줬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네.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좀 겸손해져야 돼. 뭐? 우리 한국에서 그랜드슬램을 했어. 오정발합 때 바로 일본으로 넘어가서 불교대학교에서 우리가 행사를 했어. 난 이게 아직도 그 불교대학에서 우리가
그 공연을 했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 나도 기억나. 무선 마이크 기억나요? 근데 그 아시다시피 오정만합이 진짜 이 동선이 막 정말 아. 서로 막 교차가 됐다가 X자로 막 나눠졌다가 막 정말 기억이 나. 이렇게 요만한 단 이러면서 그 무선 마이크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 처음에 꼬이면 다시 우리 처음에 하면서. 이렇게 일자로 딱 서가지고 맞아, 맞아. 딱 서가지고 예, 이렇게 뜨면서 딱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그냥 다시 이렇게 해서 붙여야 돼 했는데 마이크가 뭐 줄이 다 꼬였어 그래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일본어 다 까먹어도 북교를 안 까먹어 북교 다이가쿠를 안 까먹어 북교 다이가쿠 그리고 우리 또 우리 그 애플 스토어 거기 계단에서 애플 매장 계단에서 노래하고 어, 그래도 거기 리버브라도 있었지 계단에 어, 그러니까 그 정도면 감사하지 어, 감사했지 아 어, 근데 우리가 일본에서 가장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느꼈던 순간 어 하나 둘 셋 부도칸 그치 그거는 이제 부도칸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한국과 또 그렇게 이제 규모가 다르지 않는 국교 다이가쿠가 아니라 정말 공연장 다운 공연장에서 우리 팬분들이 꽉 차 있는 곳에서 노래를 하는데 일본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온 거 너무 잘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 첫 번째 첫날이었어요 그날이 그 전까지는 일본 너무 오기 싫어 막 이렇게 좀 아무래도 안주한 거죠 한국에서는 너무 잘 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일본 팬분들의 눈빛과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다른 나라잖아요 우리는 그치, 그치. 그분들에게 우리는 외국인인데 이렇게 어떻게 지지해 줄 수 있지라는 게 너무나 감사했던 사실 이제 지금 후배들은 어, 일본에서 몇천 몇만에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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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한국인 아이돌 그룹이 일본으로 넘어와?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 사실 지금 아이돌 분들은 이제 바로 한국 가면 바로 그냥 돔이잖아요 그치. 바로 아레나 투어하고 그치. 뭐 또 라떼는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아... 좀 싫어하긴 했는데 니들도 다르긴 하죠 불교대학 한번 가봐라 유선 마이크 한번 잡으면 맞아 맞아 근데 그때 나만 안 울었어? 그랬어요? 영화 보면 꽃꽃이 노래 부르시잖아요 너무 감동이었는데 아직 부도칸 때는 좀 뭔가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응어리 같은 게 아직 해소가 안 됐었던 상황이었던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안 울었던 이유가 근데 뭔가 조금 더 우리는 일본어잖아 외국어로 전곡을 그때는 프롬프터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다 외워야지 전곡을 그 파일에다가 A4용지에다가 어, 가사지를 진짜 이만큼 꼽아놓은 다음에 그걸 외웠어 정말 짬나는 시간에 잠이라도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도 우리는 이거 보면서 전곡을 다 외웠어 근데 곡수가 우리가 한두 개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가 회전이 잘 안 됐었어 그러니까 준수가 기자회견에서 저기 안녕갑 오랜만갑 아, 오래간만 이거 알아? 그 짤도 우리가 맞아. 머리의 스위치 회전이 잘 안 됐던 아, 거야 아 여기 얘기 잘 해줬네요 늘 긴장하고 있었던 거 일단 그걸 너무 피곤했어 근데 안녕갑 승리는 안녕갑 승리는 아니고 오랜만입니다 나가 와 오래간만입니다를 뭐를 쓸까 하다가 이게 꼬이면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땐 나도 긴장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났어 그 실수했던 게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유튜브를 본 거야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그거 졸렸잖아 아 그치 피곤하고. 너무 힘들었어 네. 너무 힘들었어 진짜 너무 피곤했잖아 아 저는 일본 정말 그 일본 활동을 하기 싫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설거지가 난 너무 하기 싫었어 진짜로 그때부터 요리를 더 관심을 끊어버렸어 더군다나 또 재중이 형이랑 또 멤버들이 워낙 많이 먹잖아요 야식 같은 것도 그치, 많이 먹고 그치. 참 살도 잘 안 쪄 먹은 거 치고 나는 조금만 먹어도 잘 찌는데 어, 나는 먹지도 않는데 그걸 내가 이 일본말로 살아라이 이것도 안 까먹어 그래서 나 충격을 주는 것들은 단어를 안 까먹는다니까 가위바위보 하면 꼭 내가 꼴등이야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 어떻게 하잖아?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 애들 귀엽네 이거 진짜 이런 이거 전쟁이야 이거는 진짜 여기서 이거 안 하면 난 정말 전사다 오늘 전사한다 약간 이런 느낌 자 우리 소리도 막 진짜 그때 느낌이 진짜 잠깐만 예, 잔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아 너무 옛날 생각난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로. 그리고 진수가 한국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되게 많이 외로워했었단 말이야. 그 지금은 우리 뭐 무슨 카카오 전화도 무료 통화가 되게 많잖아. 아 맞아. 우리 그때 국제 전화 카드를 샀었어야 됐어. 전화비가 한 달에 막 몇백만 원 몇백만 원씩 진짜 진짜로. 우리 너무 약간 너무 꼰대 같나? 우리 나 때 얘기야. 우리 때 얘기야 그냥. 근데 어떻게 너무 옛날 생각나니까. 그리고 그 준수가 나한테 좀 삐졌던 썰을 좀 들었는데. 뭐 뭐? 준수가 내가 군대 갔을 때 면회를 맞았어. 아 아니 나 기억나는 게 막 그때 막 음식도 막 많이 사고 편하게 군 생활 하라고 했어요. 이제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가는 게 있으니까 오는 게 있을 거라고 결국은. 나는 더더욱 가까운 수원이었는데 나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나 기억 나 아무 생각 없었다가 이번에 네. 이번에 제 친구 인터뷰하다가 야 니네가 제일 나빠. 나 진짜 이번에 알았어. 재준 씨도 오셨겠네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재준 형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핑계를 대자면 일단 핑계 한번 들어볼까? 핑계를 대자면 어제 나는 현역을 다녀왔잖아. 아이야, 이거 되게 현역을 위험한 갔잖아. 발언이다. 아유, 여러분들, 제가 절대 무시하고 지금까지 우리 수많은 의경들의 이 노고와 알지 그럼. 에,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준수가 그 출퇴근 서비스 시스템이 있다고? 아, 너 없었어? 그거는 이제 상근들이죠. 외출이 좀 있죠. 외출. 우리는 외출하려고. 진짜 땅 파고 총 쏘고 풀 뽑고 이랬어야 됐는데 그런 걸 잘 받는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굳이 내가 면회를 안 가도 되는 환경 속에 있구나. 근데 한 시간만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한 시간 시간은 낼 수 있었다고 난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약간 이제 약간 마음이 아픈 거지 약간. 그리고 또 자신이 군대 있을 때 이렇게 면회를 와줄 때 그 감사함 너무 감사 알지 나도 그거 느껴보고 싶은데. 우리도 면회 오면 나갈 수 있거든요. 진짜 미안한데. 잘못했어. 나 진짜 미안하다. 아, 장난? 그리고 나도 우리가 어쨌든 이런 과거들이 있지만 가장 처음에 이제 모차르트로 뮤지컬에 첫 도전을 맞아. 시도했잖아. 어땠어 제일 처음에? 부담이 너무 컸던 게 이제 어쨌든 첫 단추잖아 내가. 그치. 내가 잘 이걸 꿰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그치. 근데 그 당시에 뮤지컬 업계가 되게 보수적이었잖아. 약간 좋지 않은 시선이었던 건 맞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거를 나는 당연시 여겼어. 왜냐면 그 업계만의 그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룰이 있고 그치. 거기에 이제 보여진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해야 되겠다. 정말 그거에 부끄럽지 않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했지. 너무 잘 됐잖아. 열심히 했죠. 저에게 있어서는 제 인생을 그치. 얻게 된 거죠. 예. 지금의 인생 또 지금의 인생을 있게 해준 또 맞죠, 또 준수니까. 네. 준수가 벌써 10년이야? 뮤지컬 10년이야? 12년 했을 때? 차, 13년 차예요. 그러니까 뮤지컬을 하면서 이제 막 가수의 무대와는 다르겠지만 노래를 하고 박수를 받고 레드카펫이라는 걸 서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오히려 이 뮤지컬이라는 그런 곳에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걸 정말 열심히 해야지.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뭔가 제 인생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걸 얻은 느낌이었어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뭔가에 사랑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그냥 좋은 일이잖아. 완전 빠진 거죠. 그냥 완전. 근데 준수가 본인 입으로 좀 얘기하기가 좀 뭐할 것 같아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자면 준수가 시장을 좀 많이 바꿔놨어요. 뮤지컬 업계를 많이 바꿔놨어. 그래서 되게 많은 새로운 뮤지컬 관객들도 유입이 됐고. 아니,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감사하죠. 난 큰 영향이라고 생각해 정말로. 근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수가 원래 나중에 그거 있잖아 꿈이 보라보라로 다시 가는 거였잖아.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야자수가 팜트리잖아요 영어로. 팜트리 그 야자수라는 걸 좋아하게 된 계기가 보라보라예요. 아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인생 처음으로 간 해외가 보라보라 아니었나?
일본은 그럼 지방이니? 아니. 그러니까 오케이. 일본 빼고, 그러니까 일본이랑 뭐 그 아시아권 빼고 뭔가 이런 이국적인 곳으로 간 게 내가 생각했던 거로는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로 간 나라가 보라보라인데 기억나세요? 우리 딱 바닷물에 딱 들어가면 그럼 상어가 그냥 뭐 거북이 잡고 수영하고 거북이가 그냥 진짜 수십 마리 있고 그치, 그치. 가오리가 그냥 허벅지를 계속 치고 가고 그치 저녁에 해질녘이 어떠냐면 거기는 구름의 색깔이 일곱 개가 생겨 기억나세요? 또 보라보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테두리에 이렇게 호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호텔 그치. 저쪽 우리가 이제 메르디안 호텔이었는데 정말 그치. 이런 경험을 보라보라에서는 매일 할 수 있어 진짜 매일 할 수 있어 정말 아 그리고 또 충격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한 번씩 또 이제 되게 모델 같은 분들이 누드 비치가 아닌데 이렇게 자유롭게 예, 아담과 이브처럼 되게 막 충격이면서 되게 막 서프라이즈한 보통 이제 외국 뭐 그러니까 비치 같은 데 가면은 보통 이렇게 그래, 상의 정도는 그냥 다 누드로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좀 근데 나는 왜 그때 충격이었는 게 그러니까 아니 난 그만 하지 말자 여러 가지로 보라보라는 그냥 환상의 그냥 환상의 섬이었네 나에게 진짜 지상낙원 근데 이유가 있네 팜트리가 팜트리로 질 수밖에 없었네 그때부터 야자수가 좋았었고 원래 아시잖아요 제가 야자수 너무 좋아했던 거 어때? 그 대표로서는 어때? 대표로서는 보니까 이거야 진짜 잘해야 본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어쨌든 어떤 거든 우리도 아티스트 입장으로서도 해봤기 때문에 하나라도 불만이 없을 수 없잖아 그치 절대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나름 신경 써서 하려고 해도 나조차도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잘해야 운전이구나 근데 다행히도 우리 배우분들이 대표라는 위치가 그렇다라는 걸 이해해줘서 그래도 감사하게 으쌰으쌰 하면서 그냥 가족같이 우리는 하고 있죠 힘들어 그 자리가 쉬운 자리 절대 자리가 쉬운 칭찬받을 자리가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리도. 단지 이제 경영자의 포지션이 아니라 또 이제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하면서 맞아.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하니까 또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근데 물론 이점도 있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아, 아니나 다를까 이제 또 회사 차리셨고 또 아이돌을 또 키우고 계시잖아 정말 우리도 연습생 시간을 거쳤잖아 내가 정말 저 친구들이 싫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내가 좀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 근데 그래서 약간 스위치 온오프가 너무 힘들어 아 뭔지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즈니스 미팅이 있고 회의가 있을 때 해야 되는 내 처세와 자세들 근데 연습생 친구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내 모습들 그지 그리고 이제 팬들 앞에서의 내 모습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온오프하는 게 너무 많지 갈 수가 없어 너무 많아 근데 요즘에는 좀 이제 많이 적응돼가지고 제 친구 덕분이야 왜냐면 제 친구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하이텐션 나의 웃음 여기서 다 털어버리고 딴 데에서 진지해질 수가 있어 오. 여기가 제일 희야 사실 오. 제 친구가 광고도 들어오고 우리가 이제 오래 알고 지내왔지만 형한테 해주고 싶은 뭔가 조언이나 말 같은 게 내가? 있어 근데 뭐 응원의 말이나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 고등학교 때부터 미성년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을 때부터 만났었고 또 성인이 되고 같이 한 길을 보고 가기도 했고 지금도 물론 또 어떻게 보면 같은 길을 가는 것도 있겠지만 또 각자가 또 맡아야 되는 책임감이 또 다르고 근데 그런 오랜 시간을 정말 같이 이렇게 해온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지금으로서는 형밖에 없잖아 내가 나에게 지금 형이 유일하게 나에게 남은 자부심이니까 이대로 계속 나의 자부심으로 남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나의 큰 힘이야 나 또한 형한테 또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되려고 그런 마음으로 활동합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진짜 지금 마음 웅장해진다 근데 왜 안 웃어요? 나?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마음이 웅장해진다 장난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앞으로 더 그렇게 가야 돼 나는 솔직히 그래 너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이야 나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딱 그거야 잘 돼야 돼 무조건 이대로 갑시다 이대로 가자
아 그래도 이게 준수가 2년 동안 고생해서 듣는 형 소리인데 형이 그래도 울면 안 되니까 고마워 준수야. 아, 마지막 이렇게 하고 끝나?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맞아요 이거 고마워, 이렇게, 형. 이렇게 끝날 거야. 화이팅! 준수야. 아이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가위바위보! 야! 이렇게 했다 해서 딱 이렇게 맞아, 맞아. 다시 이렇게 해서 붙여야 돼. 어. 딱 하고 하고